안녕하세요. 곱슬날이에요. 언제나 곱슬날 방송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경기를 이제 유튜브 하면서 저기 목소리도 같이 녹음을 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막도 조만간 꾸밀 예정이니까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의 꽃으로 뭐 항상 이상의 꽃으로 했지만 이상의 꽃으로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루트 위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디펜시브 포켓몬이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팀에 일단은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위에는 지금 저하고 저기 마타린님께서 맡아주실 거고 아래쪽에는 오 쌍부이가 아래쪽으로 가네요. 중간에 망나뇽이 가고 있고요. 자, 이 게임 이길 수 있을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고요. 위에서 얼마나 캐리해주냐, 아래에서 얼마나 캐리해주냐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빠르게 레벨을 올리게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은 저는 일단은 레벨이 5가 돼야 이제 진화가 되기 때문에. 아이고 잘못했다. 왜 이렇게 실수가 나오네요. 예, 30 만들어주고 지금이죠. 아, 약간 위험하죠. 이제 좀 빠져주고 여기 갔던 애가 잘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좋아요. 도와주러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죽지 않고 살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살아왔네요. 좋아요. 지금 EV가 진화를 했죠. 한 분은 일단은 이거는 무조건 얘 주고 얘가 이제 레벨 4 되게끔 해가지고 만들어준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제 일단 얘가 위로 올라왔어요. 민용이 아래쪽은 괜찮은데 지금 위쪽이 괜찮은데 아래쪽이 약간 좀 불안하죠. 지금 EV가 한 명이 진화를 못했어요. 잡았어 잡았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몰아주면은 잡았어요. 좋아요. 레벨 5 만들어주고는 아직 안됐고 여기 먼저 잡았으니까 캐모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나오진 않네요. 네, 나왔다. 됐어요. 너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 없고 들어가면 안되는데 저는 이제 옹물폭탄을 해가지고 조합은 솔라빔 조합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망나뇽 민용이 지금 저쪽에서 스틱 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먹는게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위에가 아래쪽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이걸 먹어주고 저는 아래쪽에 가서 케어를 미리 해주는게 가장 좋겠죠. 일단은 도와주고 됐어요. 날 살렸어요. 일단 저는 빠져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잡을 수 있고요. 일단은 쟤는 잡혔고 여기서 이제 얘를 이렇게 잘 해서 마무리 해줘주면은 됐어요. 솔라빔 맞춰놨어요. 됐어요. 잡았고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 분위기 솔라빔만 잘 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진짜 순간 조준이 잘못됐죠. 아 못 잡았네요. 아 진짜 아 여기서 이렇게 너무 욕심 부렸어요. 네. 아 이런 망나뇽이 잡았구나. 됐다 됐네. 경험치 일단 줬다고 보고 아래쪽은 이겼다고 볼 수도 없고 졌다고 볼 수도 없네. 아이고 자꾸 조준이 엇나가네요. 일단 위로 가서 오케이 일단은 레벨 9 맞춰놓고
림피아랑 같이 위에서 캐리를 좀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레벨 11로 해가지고 일단은 범위를 약간 늘려놓고 이런 준다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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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험해. 아 빛에 있을걸. 아 너무 아꼈어요. 네 지금은 너무 아꼈어요. 지금 아끼면 안되는데 아껴버려가지고 일단 위로 올라가서 캐리를 할까요? 그러죠. 일단 다시 이제 힘을 합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자 일단은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이런 지금이야 이런. 자 일단 잡아주고 난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됐어요. 이런 건 먹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가지고 밑단 캐리어를 해줘도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누구 막을 테니까 저는 이제 슬슬 아래쪽으로 가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저것도 먹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 얼른 내려가서 아 세긴 센데 혼자서는 애매하죠. 아하 제가 뒤에서 이렇게 솔라빔을 썼어야 했는데 그 역할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잘 마무리하고 있죠. 일단은 없애버리고 잡았어. 못 잡았나? 아 이런 됐어. 잡았고 됐어. 좋아했어요. 일단은 잡았고 와 저게 다 피해지네. 잡았어요. 일단 뒤에 가가지고 이번에는 너무 이게 아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나도 레벨 13이 돼야 된다고. 아 이게 조준을 제가 직접 해야겠네요. 조준이 힘드네. 위루트로 이동 중. 밑에서는 망나니 혼자서 막을 수 있겠지? 어 오케이 막을 수 있겠다. 일단 충분해. 나는 레벨 13만 일단 맞추면은 솔라빔 플러스를 맞출 수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됐어. 이제 잘 맞춰만 주면 됩니다. 좋았죠? 솔라빔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일단 다시 위로 올라가 주고 좋아요. 일단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좋아, 얘 궁도 뺐어요. 됐어요, 주, 굿. 아래쪽만 충분히 밀 수만 있으면 좋은데. 일단 레벨 13을 만들고. 됐어요, 솔라베임을 플러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대기시간이 짧아지죠. 아, 이거 밑에를 먹을 수 있을까? 한번 먹어보죠. 못 먹네. 야, 못 잡았냐? 아, 이런. 안 되죠. 그래도 망나니 형이 잡아줘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야, 저거를 저렇게? 보이는 데서 내가 텔레포트 했나보다. 아 이런 중요한 순간에 화이팅 제발 화이팅. 살아줘. 그렇지 됐다 좋았어. 이건 이겼죠. 이 팀이 잘했어요. 야 잘했고요.
자, 바로 항복을 해놨습니다. 저는 유나이트 캐슐을 쓰지 않고 이겼습니다. 와, 어렵네요. 야, 쉽지 않은 게임이었어요. 그 팀이 잘해가지고 이겼던 게임이었습니다. 자, 지고 있었는데. 자, 즐거우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언제까지, 아, 언제나 볼스나리 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꼬바. Thank you.